타이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타이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바람 빠졌네. 오늘 왜 이런 일만 생기는 걸까요, 진짜. 안녕하세요, 국대성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7시 반이고요. 오늘은 18일 목요일입니다. 이 윈디라는 어플로 시간대별 비구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남부에 앞으로 비가 많이 올 예정입니다. 남부가 아니라 위쪽으로 해서 한번 이동하면서 8시 전에 빨리 나와서 12시까지 충분하게 일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해 볼게요. 7만원짜리 콜이 하나 있는데 일단 한번 잡아 볼게요, 이거. 잡아 놓고 보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제가 여기 출발지까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기다려주시겠어요? 네, 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출발. 출발을 합니다. 좀 호기롭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 쇼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남쪽이 지금 물에 잠겼대요. 난리 났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무리가 있어 보이고, 기왕이면 서쪽, 북쪽 노라인 타고 조금 오늘은 멀리 다니는 컨셉으로 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12시 전까지 20만원 찍고 들어오는 거. 네, 그렇게 하면은 조업으로도 충분하게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있지? 도착했는데요. 사장님, 혹시 트렁크 있다 이거 좀 조심히 좀 실어도 될까요? 거기 안 닿게 잘 싣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아파트에 맞으시죠? 경찰서 옆에. 알겠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주차할까요? 트렁크 지금 주차해주겠습니다. 저는 풍무동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콜 바로 잡았는데, 오늘도 왠지 쉴 틈 없이 바로 다니면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부천에서도 좀 외지에 있어가지고 콜이 안 빠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인물장으로 가면 될까요? 10분 조금 넘게 올 것 같아 기다릴 수 있으세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와. 어디로 와야 될까요? 뒤로 와야 될까요? 뒤로 와야 될까요? 그 빗물이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티껏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왜냐면 진짜 엄청 위험한 겁니다. 엄청. 네, 저는 이제 하나메트로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여기서 고천까지 가는 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15분 안내드렸습니다. 여기 땅이 이렇게 말랐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는 미리 그 경로를 봤기 때문이에요. 타이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타이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이, 바람 빠졌네. 네, 사장님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가는 중이었는데 그 제가 타고 가는 킥보드가 바람이 빠져가지고 혹시 좀 빨리 기사 좀 돌려드려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첫 콜 타러 갈 때 사실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주머니에 쏙 빠지는 거예요. 핸드폰에 기스도 나고 수원 가는 거 무려 5만 5천원짜리 좋은 거 잡고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왜 이런 일만 생기는 걸까요, 진짜. 하여튼 뭐 이런 날도 있는 거니까 들어가서 펑크 수리하고 그러고 이제 가겠습니다. 일단은 야옹이들, 뭐야 너네. 우와, 트럭 깨무거. 아, 우와. 여기다 넣어놓고 수르카존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의 무기 계란입니다. 네, 계란입니다. 쭉쭉 닫고 수리하기 위해서 놓고 카존 가서 타고. 왜냐면 펑크난 상태로 타면은 림이 망가집니다. 림이 정말 비싸거든요. 자동차 림보다 비싸요. 엄청 비싸요. 왜냐면 가공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아낌없이 수루카도 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란을 꺼내고요. 셀프 밸런싱이라서 혼자서 그냥 가봅니다. 자, 자, 우와. 이렇게 한번 타보고 있거든요. 쭉 타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와, 와, 계란이, 와, 훌륭한데요? 이 달걀 휘기가 엄청나네요. 진짜. 이 정도까지 되는지 몰랐는데. 들어가서 한번 정비 해보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으치, 아우. 다음은 브레이크만 뜯고 18mm 스패너로
뻥 터진. 팁을 바꿔줘요. 그럼 모터가 쏙 빠지고요. 프로 이제 바람을 넣어주면은 45 PSI. 땀이 줄줄 나네요, 줄줄 나. 육개장 한 사발이 하고 그러고 집에 가겠습니다. 항상 배고파, 항상. 드립 커피 하듯이 육개장 사발만. 네, 라면 끊는 동안 스토리에서 한번 좀 짜부려 보면은 요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돈의 속성. 사실 한 반밖에 못 읽었는데 이거 되게 오래 읽고 있어요. 유튜브 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책을 잘 못 읽었는데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약간 돈의 비밀, 돈은 약격체다,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데 세속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지 무지하면은 무지한 상태로 방치가 되고 급격한 이 자본주의 속에서 도태되면서 살게 되잖아요. 특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사봤고요.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을 잘 유지하는 방법 이런 거예요. 뭐 복리의 마법이라든지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식으로 또 돈에 대해서 다뤄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뭐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아무튼 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안 되겠어요. 라면 한 그릇 딱 먹고 가겠습니다. 이제 힘든 하루였다. 어떻게 보면은 저녁 7시 반에 나왔는데 순수익으로 4만원 벌었나? 근데 트루카 비용 반을만 썼죠. 솔직히 오늘 내 인건비 썼지. 그럼 마이너스야. 타이어 가는데 요새 어느 대리점을 가도 7만원씩 받잖아요. 결국에는 마이너스에 라면까지 먹었으니까 더 마이너스다. 굶어야 돼? 이런 거는 그럴 수 없죠. 근데 진짜 진짜 많이 먹었대. 그런 거 있잖아요. 고추 사고 라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그래서 저는 아, 이 라면이 배부를 때 먹으면 맛없는데 땀 흘린 다음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영상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비록 마이너스였지만 예, 열심히 살았던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이 마이너스를 메꾸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